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재밌는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16 Bars 시즌 2의 또 어떤 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 볼 텐데요. 이거는 시즌 2의 에피소드 13번째에 관한 비디오입니다. 여기에 등장 인물들은 소민, 마이크 레카, 앤 파리드 PF가 등장을 합니다. 소민과 파리드 PF 모두 K-클릭 멤버죠. 요즘 뭐 제가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할 때마다 K-클릭의 멤버들은 항상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보면은 작업물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또 많은 작업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피처링과 또 K-클릭 팀의 작업물들과 진짜 이게 작업량이 엄청나다는 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여기 16Bars에도 수많은 에피소드에도 많이 출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어김없이 하는 게 있죠. 이 래퍼들의 랩 버스를 들어보고 어떤 래퍼의 버스가 좋은지 또 랭킹을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래퍼들의 랩 플로우, 바이브 이런 걸로 판단을 해서 한번 랭킹을 매겨보도록 하고요. 이 랭킹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십니다. 16 Bars Season 2 에피소드 13번째고요. 서민, 마이크 레카, 앤 파리드 PF 리액션 비디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Anon Blast Virus presented to you by Two Talk. I'm your host, Joe Flizzo. DJ Caesar doing it for the culture. We got three talented MCs in the building. All the way from KK, representing K-Click. We got So Mean, representing Rogue Squadron. We got Mike Recca, also representing Kota Kinabalu and K-Click. Kota Kinabalu. Y'all best get ready, let's go. 기대가 됩니다. Shout out to K-Click. Shout out to BCW Movement. Let's go. Let's go. Rapping my city, Kinabalu, what's good? Now I'm in the house. Tsunami가 몰려온다. Make sure y'all circle side. 되게 그 랩이 N극과 X극처럼 딱 붙었다가 마치 N극과 N극끼리 S극과 S극끼리 딱 밀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랩 플로우나 벌스의 어떤 전반적인 조율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데? 아니 이 비트가 나온다니 이거 반칙 아니야 이거? 아 이건 말도 안 돼. 맙딥을 틀다니. 어 갑자기 제이콜로 바뀌었어.
오, 잘한다. 아, K-클릭의 크리스 브라운. 펑키한 바이브가 있어서 되게 기대돼요. 어떻게 할지. 딜리버리가 되게 좋은 것 같다. 확실히 쇼맨십은 여기 세 명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순위 정하기 되게 힘들겠는데? 16 vs. Season 2 에피소드 13번째 시간이고 So Mean, Farid PF, 그리고 Mike Recca 이렇게 참여한 리액션 비디오를 해봤습니다.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진짜. 아우 나 어떡하면 좋니. 이거 순위를 어떻게 매겨야 될까요? 아 진짜 너무 잘하는데? 아 그래도 어찌됐든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나온 출연진들이 너무 잘하니까 야 이건 뭐 순위 정하는 게 진짜 저녁 메뉴 뭐 먹을까로 고민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넘버 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3 이건 어디까지 취향이니까 잠시만요. 어디까지나 이건 저희 취향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첫 번째 퍼포먼스를 했던 써민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래퍼들마다 어떤 비트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랩을 보여줘야 되는데 비트에도 DJ가 어떤 비트를 트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랩이 확 살아나기도 하고 확 죽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우미는 굉장히 잘했는데 여기 3명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평범하게 들렸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실력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래퍼들마다 어울리는 비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넘버 3는 소민으로 하겠습니다. 넘버 2 Farid PF로 하겠습니다. 사실 Farid PF가 랩을 시작했을 때 그 톤과 그 Forgot About Dre가 나올 때 분위기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 펑키한 느낌에 굉장히 그 랩이 약간 이렇게 핑퐁처럼 튀기듯이 이렇게 플로우가 전개되는 게 아 진짜 좋다. 게다가 그 쇼맨십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3명 중에서 최고였어요. 근데 왜 넘버2가 됐냐 하면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넘버1은 이 처음 보는 래퍼인데 이 마이클 레카 이 래퍼가 넘버1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비트 운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아까 그 맙딥 나왔을 때 아 이거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 맙딥이 나오고 이 래퍼가 랩을 딱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 이거 딱 처음에 딱 들어갈 때부터 3명 중에서 굉장히 뭔가 압도되는 랩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물론 중간에 제이콜로 비트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맙딥 나왔던 그 찰나의 순간이 너무 인상이 깊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넘버 3 써민, 넘버 2 Farid PF, 넘버 1 마이클 레카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 이게 랩을 절대 못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저의 그냥 취향이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